목사님 주일이라서 저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예전에 찬송가 성가대 할 때 다양한 찬송가를 불러봤잖아요. 거의 뭐 전곡을 다 불러봤다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이제 단골 찬송이 따로 있긴 있어요. 무슨 이제 그 멜로디가 남는 것 같아요. 그 찬송가의 그 가사는 이제 뭐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런 식의 어떤 실천 강령으로 남아 있다면, 감성적으로는 그 멜로디가 남아 있는데, 가끔 이제 그 찬송가 멜로디를 느끼고 싶을 때가 있는데, 오늘도 이제 일요일이다 보니까 태양 중앙에는 태극이 들어가요. 이렇게 태극이. 보이나 모르겠는데 태극이 들어가고 예전에 제가 일란 선생님 그 큰 벽화에서 라인을 참 그게 그러니까 제가 이 홈체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긋는다면 이게 좀 재미없게 나와요. 선이. 그래서 요거를 붓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돌리면서 그으면 물감의 양, 여기서 이제 카우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카우스. 그래서 선이 일직선으로 나오지 않고, 물론 이렇게 긋는다고 해서 이게 일직선은 아니지만 이렇게 돌리면 더 약간 구부러진 상태로 나오면서 물감이 이렇게 뭉치니까 이렇게 그 물감을 짜주는 효과가 있잖아요. 붓에 묻은 물감을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조금 마티에르, 홍채의 그 마티에르가 부족한 부분을 잘 찾아야죠. 찾아서 돌리면서 겹쳐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할 때 이제 일라 선생님 벽화 할 때 그 큰 벽화를 할 때는 붓질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종이로, 그러니까 붓터치 하나의 넓이가 한 거의 1m, 그러니까 뭐 한 20m짜리 벽화 하면은 붓터치가 1m야. 그럼 그건 실제 붓으로는 하기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칼로 그 아주 두꺼운 기름 무슨 지가 있는데 약간 투명한 거. 기름, 우리는 그 기름종이라고 그랬는데 그거가 굉장히 두꺼운 게 있어요. 그럼 그거를 사다가 테이프로 싹 붙여가지고 붓터치를 설명을 해야 되겠냐 하다 보니까